요즘 장마철이라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에 농작물이 말라 죽고 성장도 더뎌서 농민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밭고랑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메마른 밭에 겨우 심어놓은 배추는 언제 시들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애타는 마음에 스프링쿨러를 쉼없이 돌려보지만 바싹 마른 대지를 적시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때야 원체 가물으니까 타들어가니까 뭐 키워야 인조 늦게 와야 소용없잖아. 제때 와야 되는데. 인근의 참깨는 벌써 잎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옥수수도 역시 잎이 말라 비틀어졌고 담배잎도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한창 수확철인 배추와 양배추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계속된 가뭄에 농작물이 타들어가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충북의 평균 강수량은 39.2mm,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대했던 장맛비도 지금까지 지난 24일 단 한 차례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만 장마지, 비는 안 오는 장마, 마른 장마 아니야 이게. 돌이 없는 거지, 하늘 뒤 하는 노릇을 누가 말 장사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